제가 저랑 이렇게 좀 자기가 잘 되는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으면 이런 공약을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집권하면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으로 새누리당의 해산 청구를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건국절 문제도 그렇고 역사 교과서 왜곡도 마찬가지고요. 군대 위안부 문제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지 않고 그걸 빗나가는 위헌적 요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당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정치 세력을 헌법재판소에 박근혜한테 좋은 거 배웠어요. 총리당 해산하는 거 봤잖아요. 그 식으로 법무부에서 의결해서 국무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법무장관이 제소해서 그냥 헌법재판소에 해산시킬 겁니다. 어? 우리가 집권하면 그렇게 해산시킬 겁니다, 진짜. 뜻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기본적인 민주의 틀의 체제 속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만 해서 그런데 제가 단체장을 만약에 했으면 조그만 지자체 단체장을 하더라도 이거 하나 하고 싶어요. 조례를 만들고 싶어요.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 낸 세금으로 그 우리 지자체 내에 신문 구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신문 구독 못 한다. 특정한 언론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친일 반민족을 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그런 언론이, 그런 뿌리가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서 신문을 구독하지 않겠다. 근데 그것이 금액은 적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할 일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똑바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서 조금 표 관리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앞에 이걸 따지지 말고 담임이라는 게왜 해요? 한 분하고 많은데 제대로 하고 한번 하고 말해야죠. 그렇잖아요. 다음에 또할거 아니잖아. 제대로 해야만 다음에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제대로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설 건드려가지고. 설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 돼요. 정확히 건드려야, 정확히 찍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2018년 이후에 한 10년을 한, 그 다음에 한국이 진짜 애국의 대상이 되는 나라, 민족 정기가 서슴포롭게 살아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